일단 사운드 합격, 마샬도 합격, 듀얼리스트 합격. 야, 좋네요. 공간계 리드 솔로 합격. 예, 좋습니다. 합격, 합격. Gear Times. 네, 입문자 기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20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CT 중에서 가장 넘버링이 낮은 모델이에요. 지금 저희가 뮤직맨의 CT를 30하고 50을 많이 했었는데 20은 처음 보는 건데 가격대 자체가 30만원대로 아예 완전 입문자 영역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했었던 CT 30이 한 5년 전쯤에는 그래도 가격이 30만원대 후반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좀 올랐고요. 최근에 했었던 건 CT SS 30HS 모델인데 그거 이제 5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때 73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미니 스위스 나이프, 저는 CTSS 30 협상의 달인. 네, 네. 협상.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적은 금액으로 역시 커틀러스의 그 느낌을 느끼는 데는 네. 네, 아주 뭐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없었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CT 50 같은 경우에는 CT 50 싱싱싱 모델이 74.5. 이 기타만 있으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아. 네. 저는 성실한 스트랫에서 SSS. 네. 그리고 CT50 험싱싱 모델, HSS 모델이 74.5, 가격 동일하고요. 선생님은 작은 칼이 날카롭습니다. 저는 행실 바른 스트랫, HSS. 아, 행실. 네,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썼던 CT50 플러스는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CT20 36만 9천 원이 정말 저렴한 가격이 되는 거죠. 이때도 점수는 똑같네요. 74.5. 오. K2 대검, 알고 보니 메탈 기타 알맥이. 이게 참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 줄평이 참 재밌는 게 네. 가성비 끝판왕이 따로 있었습니다를 예전에 CT30 험심싱에다가 저희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CT 이렇게 들었어요. 재밌네요. 네, 이렇게 CT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 알아봤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CT20 보겠습니다. 지금 기타 가격이 CT50 플러스가 100만 원을 넘어간 상태인데도 CT20 지금 36만 9천 원 아주 저렴하고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7.5cm, 무게는 3.16kg, 두께는 38+2mm, 12프레트 뚜레는 79mm입니다. 포플러 바디에 메이플 렉이고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4:1로 들어가 있죠.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42mm. 근데 지판은 좀 충격적인 스펙이 있는데요. 이게 퍼프로트랍니다. 이 스펙표상에는 퍼프로트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퍼프로트는 이제 그 자신목, 실제로 정말 이름에 걸맞게 퍼플색이에요. 그 고구마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뭐 루즈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또 자주빛이 감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상이 네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블랙하고 블랙 캔버스 아니 블랙하고 네. 캔버스 화이트에는 메이플 네. 네. 그리고 선라이즈 오렌지 오늘 오렌지. 네, 하는 색상입니다. 일출 감귤 네, 선라이즈 오렌지 그 일렉트릭 블루 있어요. 전자파랑 네. 네, 얘네는 퍼플 허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에는 메이플 깔끔하게 그리고 오. 뭔가 오렌지 블루 이렇게 멋진 색상에는 퍼플 허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이거 되겠습니다. 참 이쁘네요 이거.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2프렛 네로우 프렛입니다. 세라믹 컨버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세라믹 싱글 두 개가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네, 풀크롬 트레몰로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과연 30만원대 초심자 기타 영역 네. 어떤 소리를 내줄까요? 싱글서부터 컨버커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합격. 네, 사운드 좋아요. 마샬이고요.
마샬도 합격.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합격. 베드락의 험버커. 야, 좋네요. 네. 꽈락이 없네요. 네, 꽈락이. 다 최선을 다해서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4단. 공감계 리드 솔로 합격. 이것만 합격하면 이제 좋은 기타예요. 네. 예, 마샬 풀게인. 좋습니다. 합격, 합격. 야, 이거 초심자들 참 좋겠다. 네. 기타도 가볍고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네. 전 부분에 다 합격점을 네. 받았고요. 네. 네,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주를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단점이 싹 가려지면서 네, 더 좋은 기타 소리로 네, 들리네요. 앙상블 합격. 네, 좋습니다. 네. 다 합격점을 받았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 꽈락 없이 합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가? 사실은 뭔가 그 초심자 기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뭐 예. 하나가 엄청나게 잘 날 필요는 없지만 부족한 점 없이 쫙 같이 올라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뭐 하나 다 해놓고 다음 거 하고 이런 거 말고 네.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기본기를 맞아, 올리는 맞아. 게 진짜 중요하다. 맞아. 그리고 기본기가 다 꽈락을 넘어갔을 때 네. 그때 특기를 만들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중생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가성비 20,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5점, 평균은 74.5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CTS50도 74.5,
그리고 험싱싱도 74.5. CT 50 플러스도 74.5. 이게 뭐 74.5 뭔가 약간 거의 무슨 지방령처럼 계속 같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가격이 달라져도 다른 항목들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70점대 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중반대 74.5면은 네. 커스텀 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굉장한 거죠. 74. 좋은 기타의 아주 표상이에요. 네, 70 넘기 힘든 가격대에서 네. 시원하게 잘 넘겼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타가 기다리고 있어요. 멋지네요. 네, 뭐 일단 뭐 진리의 색상 조합이죠. 블랙앤골드. 아, 그렇죠. 네, 흑금. 네, 다음 시간에 멋진 그레치 기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